영화계를 대표하는 전사들이 뭉쳤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스크린을 꽉 채우는 명배우들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강 군단이 떴습니다. 하지원, 안성기, 오지호, 박철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칠광구에서 혜준 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그 정만 캐틴 역을 맡은 안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동수 역할을 맡은 오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도 외모로 성공했습니다. 지호가 있어서 자신 있었습니다. 용기해 주십시오 이번 영화에서. 재밌어요. 심해 2,500m 그곳엔 뭔가가 있다. 영화는 석유 식초산에서 괴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흔 6개 나라에. 선 판매가 됐다고 들었어요. 또 최초의 이제 3D 영화이기도 하고. 3D 영화. 그러니까 지난 저 깐느 영화제에서도 네. 또 많이 판매가 됐고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첫 3D 영화. 장면의 90% 이상이 CG로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공개된 작품. 하지원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힘들었던 막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가지고 좀 울컥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힘든 걸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촬영했어요. 와이어에 매달린 채 뛰어내리는 것은 기본. 이번 작품을 위해 스킨 스쿠버와 오토바이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데요. 대단하죠. 액션 연기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실례지만 데뷔하신 지 얼마가 되셨죠? 7년에. 54년 차 배우 안성기 씨, 이번 작품으로 국민 배우에서 액션 국민 배우로 거듭나는 건가요? 그러면 액션 연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밥 먹듯이 그냥 운동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이 상태로 되면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하면 더 이렇게 저 감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뭘 했니? 저 이 작품을 위해서 근육도 이미 있어버렸고 외모도 있어버렸고 아니 오지호 씨의 내 저 이게 대변을 해주는데 워낙에 근육이 크다 보니까 이번 거 캐릭터에 맞추려고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워낙 커가지고요. 네. 이상하게 그 화면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집이. 액션으로 다져진 몸매 강한 남자의 상징 오지호 씨. 이번 작품에서는 넘어지고 구르고 부딪히고 근육질 몸매를 자랑할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신 게 이번 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였군요. 아니 박철민 씨는 배우로서 연기도 하시고 다른 동료 배우 그러니까 연기만 잘하면 돼요. 코믹이면 코믹, 액션이면 액션.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연기를 선보인 박철민 씨. 힘든 촬영 중에도 그의 입담은 계속됐는데요. 이거 앉아서 무릎 나가. 나의 순발력이 내 무릎을 살렸다. 박철민 씨의 정말 이 장점 좋은 점은 네. 그 감독이 도저히 시나리오 작가가 써내지 못하는 그런 대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지 많이 잘리지만 그래도 아주 끊임없이 창작해 와요. 생존율이 한 3%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택되는 건 아주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대사를 만들어 와요. 명배우들의 노력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열정이 만들어낸 기대작. 최초의 3D 영화고요. 진짜 주인공 괴생명체는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꼭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괴생물체와 또 우리 동료들이 벌이는 그 뜨거운 액션, 시원한 액션으로 그 한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극장 내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